예,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11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연산자.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오퍼레이터. 말 그대로 연산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을 나타내는 문자. 어떤 연산을 할 건지 뭐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연산을 할 건지 나타내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나타내는 문자. 그래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이항 연산자가 있고요.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항 연산자는 항이 두 개인 연산자고요. 항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그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때 add 3,4일 때 add가 op,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뜻하고요. 어떤 연산을 할 건지, 그리고 각요 항목들, 요게 오퍼핸드라고 했죠. 이게 항이에요, 항. 그래서 두 항, 항이 두 개가 필요한 연산들. 뭐 대표적으로 플러스 a 플러스 b, 뭐 c 플러스 d, 이런 뜻두 개의 항이 필요하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칙 연산은 모두 항이 두 개씩 필요합니다. a 곱하기 b, a 나누기 b, a 빼기 b, 항이 두 개인 뭐 이항 연산자고요. 단항 연산자는 항이 하나인 연산자입니다. 항이 하나인 연산자.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 때 빼기. 요거는 빼기가 아니고요. 음수 표시입니다. 음수 표시. 여기서 요거는 빼기로 동작하지만 여기서 얘는 A의 음수형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항이 하나인 연산자예요. 요거랑 요거는 다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항이 하나만 받는 연산자입니다. 그랬을 때 A 빼기 B는 이항 연산자지만 A 플러스 이거는 단항 연산자로 동작하는 거죠. 똑같 결과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자는 항이 두 개, 단항 연산자는 항이 하나. 이 연산자고요. 요거를 좀더 고랭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코딩하실 때 만약에 프로그래머로 일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구글링을 잘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딩은 뭐 거의 대부분 구글링 한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모르는 건다 구글링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링 하는 노하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처음에 내가 찾고 싶은 랭귀지 쓰고요. 그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항목을 씁니다. 그래서 고랭 오퍼레이터 이렇게 찾았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항목이 그 적중률이 높은 애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랭 홈페이지에 있는 랭귀지 표준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표준? 이런 거에 대한 랭귀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고랭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여기 바이너리 OP 단항 연산자들이고요. 바이너리 OP는 이제 단항 연산자가 아니고 저기 비트 연산자라고 해서 비트 관련된 연산자들이고요. 그다음에 RELOP 리레이션이라고 해서 관계 연산자. 요거는 이제 논리 연산자라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더하기 관련된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애들 있고요. 곱하기 관련된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사실 나누기도 곱셈이 연속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퍼센트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항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요거 플러스는 다른 예 플러스. 요거는 양수 표현하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는 음수 표현하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있다. 보시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연산자는 특히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산술 연산자, 그다음에 비트 연산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
이제 그 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수유 연산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 관련된 연산자인데요. AND, OR, 그다음에 XOR, 그다음에 NOT이랑 XOR은 같아요. NOT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리 연산자는 이제 논리 크고 작다 같은 비교 연산자. 이건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 그래서 뭐 크다, 작다, 같다. 같다는 등호로 두번 써요. 그다음에 다르다. 다르다는 느낌표에 등호를 씁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제 AND, 논리에서 AND, 참 거짓할 때 AND, 그다음에 OR. 요 비트 연산자의 AND와 요 AND는 다른데, 요거는 참 논리, 참 거짓만 할 때만 사용되는 거고요. 이거 OR. 요걸 두번 쓰신 거고, 요걸 두번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NO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외에 것들 있고요. 이제 산수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크게 설명 안 드릴게요. A 플러스 B 이런 거고요. A 곱하기 B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볼게요. 비트 연산자는 뭐냐면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AND 2를 한다고 보죠. 4와 2의 AND를 한다. 이 얘기는 4는 뭐죠? 비트 단위로 볼게요. 비트 단위라면 1, 0, 0이 AND입니다. 2는 뭐죠? 0, 0, 1, 0이 2예요. 얘는 4고, 얘는 2죠. 2비트로 나타냈을 때, 비트, 2진수로. 요거에 AND를 한다. 그러면, AND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라고 봤을 때각 항목별로 참 거짓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거짓이면 거짓,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AND는 모든 경우의 수가 1, 1일 때만 1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에. 그래서 1, 1일 때만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우로 다른 걸 볼게요. 그래서 3과 2를 한다. 그럼 3은 뭐죠? 0, 0, 1, 1이고 3이고 2는 0, 0, 1, 0이죠. 요거에 AND를 하면은 0, 1, 0, 0 해서 2가 나옵니다. 3 AND 2는 2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고 중요한 거는 요 표시. 요 표시, 참조 표시, 요거는 AND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 요 표시 뭐냐면은 키보드에서 우리 어디에 있냐면은 키보드에서 그 한국 원화 표시되는 부분 있죠? 이게 엔터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엔터키 옆에 있는 거, 그거에 쉬프트 누르고 요 키를 눌렀을 때 요게 나와요. 요 표시는 오화입니다. 그냥 작대기 쭉 그려진 게 있어요. 오화. 오화예요. 그래서 4 오월 2다. 그러면은 0100 0010 해서 오화를 하면 0110 해서 요거는 뭐죠? 6이 나옵니다. 4와 2의 6. 그래서 4 오월 2는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저희 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OP 하나씩 만들어 보죠. 저번에 이제 하던 거 있었죠? 이제 칼큘레이터 요거 만들었었죠? 여기 SIC 고패스의 홈인 고의 SIC에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폴더 만들어서 오퍼레이터라고 만들게요. 폴더를.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op.main이라 고라고 할게요. op.go 만들게요. 오퍼레이터 폴더를 만들어서 op.go 여기서 같이 한번 쳐볼게요. 패키지 항상 시작 부분이 있는 패키지는 메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거니까 import fmt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점인 메인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를 선언할게요. 4 b는 2. 자, 요 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땡 하고 요거는
자, 요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번 시간에 변수를 선언할 때 bar a int a는 4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변수 a를 int 타입으로 만들고 a의 값은 4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두 개를 한 줄로 줄이는 방법이 선언대입 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콜론 는은 4 이렇게 쓰면 고랭 컴파일러가 이 4는 숫자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알아서 인트 타입을 a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타입은 인트, 그리고 값은 4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하는 게 선언 대입문입니다. 그러니까 두줄쓸걸한 줄로 쓰게 만드는 간편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전에 했던 것처럼 바 인트는 c는 인트, 그리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바 d, 그리고 타입을 안 적고 그냥 값을 바로 대입하는 방법. 얘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바로 d에다가는 인트 타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바 e는 3.14 이렇게 쓰면 바로 플로트형으로, 실수형으로 대입이 되겠죠. 이는 플롯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모두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언 대입문 쓰는 방법, 선언하고 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타입을 적지 않고 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거는 실수형 대입, 요거는 타입까지 적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하신 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MT 패키지에 있는 printf라는 명령을 사용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v 하고 역슬래시 n 하고 a and b 하고요. FMT에 printf라는 명령을 써서 %v 역슬래시 n 하고 a or b 이렇게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FMT 패키지에 있는 printf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 명령은 요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에 요 인수들을 이렇게 위치시키라는 겁니다. 포맷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갖다 넣으라는 소리네요. 형식은 뭐냐면은 퍼센트 하고 b라고 적으면 그 밸류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값이 타입에 맞춰서 알아서 잘 표현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fmt printf %v 하고 a를 하면 a를 출력하는데 a의 타입에 맞춰서 알아서 잘 출력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슬래시 n은 줄바꿈 계획 문자인데요. 줄바꿈 하라는 문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줄 띄우라. 한줄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썼던 명령은 fmt println이죠. 이건 값을 그냥 표시하고, 이 안에 있는 값을 그냥 표시하고 a 뭐 이런 식으로 a b 요 값을 표시하고 한 줄을 자동으로 띄워주는데요. 요건 한줄 띄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역슬래시 n을 주셔야지 한 줄이 띄워집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 a and b는 이렇게 하고 a c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되고요. %v 자리에 여기 결과값을 갖다 넣는 겁니다. 이것도 문자이니까 그냥 표시되고 여기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결과는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문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자열이나 쓰시면 됩니다. 그때 %dv 자리에 그냥 결과가 갖다 붙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println 하셔도 돼요. result는 하고 a, b 연산자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이렇게 XOR 연산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예, println은 요거 찍고 요거 찍고 두개 찍는 거고, 요거는 요거를 한줄 쓰는데 %v 자리에다가 요거 결과를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디버그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해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결과가 A and B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result는 6, result2는 6,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예, 지금 세 가지 비트 연산자를 나눴죠. 그래서 이거는 AND, 이거는 OR, 이거는 XOR입니다. 얘는 또좀 특이한 게 이항 연산자로 사용되면 XOR이고요, 단항 연산자로 사용되면 NOT입니다. 똑같은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A 이렇게 쓰면 이거는 XOR이고요, 그냥 이것만 쓰면 이거는 NOT입니다. NOT은 모든 0을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라고 하면 0100인데, 이게 NOT을 쓰면 전부 다 0인 애들이 다 1로 바뀌고 1인 애들이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뭐 8이 1바이트다 그러면 8개니까 다 1로 이렇게 바뀌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BT 연산은 사용하게 될때 그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들은 대부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다 알아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해보시면 될 거예요. 뭐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는 모드 모듈라 연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이고요. 5% 2 하시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1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머지 연산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를 디짓단위로 뽑아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21이다 그러면은 요 숫자에 각 10자리, 1자리를 뽑고 싶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A에 가령 C는 A 난 쌤 10이라고 했을 때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하고, A는 다시 10, 아 요거는 다시 A는 A 나누기 10 하고요, D는 다시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한 글자씩 한번 찍어 볼게요. 그때 첫 번째 수는 퍼센트 %V, 두 번째 수는 퍼센트 %V, 하고요. 여기서 C, D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는 1이고 두 번째 수는 2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21이 있을 때 2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게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죠. 이건 1이고요. 요거를 이제 21을 A는 A 나누기 10 하는 거죠. A에 10을 나눠서 그걸 다시 A에다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21을 10으로 나누면 몫은 2죠. 그래서 A는 다시 2가 됩니다. 물론 요거 A를 10으로 나누면 2.1이 정답이지만, 얘는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소수점은 날라가요.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가고 2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나눗셈이 있고요, 나눗셈 연산, 아 나눗셈이 아니라 나머지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AND 했고, 여기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는 나중에 조건문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XOR, 요건 OR,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요건 쉬프트 연산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요거는 AND. 요거 하나 남았고요. 지금 남은 게 쉬프트 연산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양수 표현, 음수 표현이라고 그랬죠. 요건 조건 연산자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나중에 조건문 나올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요 단항 연산자로 요거는 NOT이라고 그랬죠. NOT.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포인터 관련된 거하고 채널 관련된 건데,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때 나머지는 연산자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연산자가 쉬프트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거 있었죠? 이거는 클리어 연산자라고 해서 AND와 NOT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A AND B 하면 B의 아니 A 하면 A와 A의 NOT을 AND하라는 소리니까 가령 A가 4라고 치죠. 그럼 4는 0100이죠. NOT A 가령 4에 NOT A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죠. 거기에다가 AND를 하면 모두 한쪽이 0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리어, 모든 걸 0으로 바꾸는 때 사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AND와 NOT을 합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아니고요. Shift 연산 볼게요. Shift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Left Shift, Right Shift거든요. 그래서 한 비트를 밀고 땡길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4다. A가 1이다. 아니 4라고 보면 0, 1, 0, 0이죠. 그래서 A의 Shift, Left Shift 1 하게 되면 한 비트 왼쪽으로 밀라는 소리고요. 그랬을 때 결과는 1, 0, 0, 0이 됩니다. 요거를 한쪽 이렇게 옮겨가는 거고요. 한 비트 밀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4의 경우에 오른쪽으로 땡긴다. 오른쪽 라이트 시프트 하게 되면 0010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얘는 4고 출력을 해볼게요. A의 한 비트 왼쪽, A의 한 비트 오른쪽 했을 때 보시면. 네, 82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 왼쪽으로 가면 1000, 이건 8이고요. 한 비트 오른쪽으로 가면 0010 해서 2입니다. 요거 다시 자세히 좀 보시면은 비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바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0000 0100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첫 번째 비트는 2의 0승이라고 있고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한 비트 왼쪽으로, 한 비트 왼쪽으로 밀었을 때요 1이 요쪽으로 가겠죠. 그 얘기는 2의 2승인 비트에서 2의 3승인 비트로 옮겨간다는 소리입니다. 얘기는 다시 심플하게 보면 뭐냐면은 그냥 곱하기 2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2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에서 하나 밀면 8이 됩니다. 곱하기 2한 결과.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밀면 2의 2승 비트에서 2의 1승 비트로 가는 거죠. 뒤로 가죠. 뒤로 가면 하나가 반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 나누기 2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의 오른쪽 비트로 1 빼면 요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곱하기 나누기 2를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이 곱하기보다 빠르거든요. 나누기보다. 이건 근데 항상 2밖에 안 됩니다. 2에 곱하기 2에 나누기밖에 안 되고요. 요런 성질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시프트 연산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프로그래머로 하시게 되면 시프트 연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입하고 연산하는 산수를 같이 하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플러스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건 줄여 쓴 건데요. A는 A 더하기 2야, 2를 이렇게 줄여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니까 이거 쉽게 줄여 쓰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2를 더해서 그걸 다시 A에다 대입하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A의 값을 2 증가시켜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A에 2 곱해라. 2 곱해서 A에다 다시 대입해라. 이렇게 하면 A에다 2 나눠서 그 값을 다시 A에다 대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역시 빼기고요. A에다 2 빼서 대입해라 라는 거고요. 또 다른 연산자로 이게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단항 연산자인데요.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어떤 걸 이것도 줄여 쓴 건데요. A 플러스는 1. 요걸 다시 이렇게 줄여 쓰는 겁니다. 하나 증가하고 하나 감소할 때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요건 다시 줄여 쓰면 이건 다시 줄여 쓴 거죠. 이렇게 된 거죠. A에다 1을 더해서 다시 A에다 A의 값을 1 증가시켜라. A 플러스 플러스 A 값을 1 감소시켜라. A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네. 자, 요거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니까 알아두시면 좀 편하고요. 요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쓰시면 간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연산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 조건 연산자, 오늘 말씀 안 드린 거, 조건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논리 연산자라고 하기도 했죠. 요 불형이 논리형이라고 그랬죠. true, 참 또는 거짓을 가질 수 있는 불형이고요. 이 불형의 값을 true 또는 false를 다루는 연산자가 조건 연산자입니다. 여기랑 조건문이랑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